원문자에서는 중심의 보조선을 그는 거죠. 그래서 OP를 연결해 보니까 이게 수직이 되겠습니다. 접선이니까. 이 정보에서 이 선분 OA와 원이 만나는 점이 R인데 이 점이 이제 R이다 이 말이죠. R인데 R은 선분 OA의 중점이라고 그랬어요. 이 반지를 모르니까 R이라 놓으면 이 길이가 중점이니까 이 길이는 지금 2R이 되겠네요. 그러면 비율이 빗변의 비율이 2고 높이가 R이기 때문에 이거는 30도가 나오겠죠. 그럼 여기는 60도가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는 30도가 나오고 그럼 여기도 30도가 되는 거죠. 그럼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은 바로 정삼각형이 되겠네요.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이 둘레 길이가 그루트 2니까 이게 한 변의 길이가 3루트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. 높이는 거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높이를 보는 거니까 탄젠트가 생각이 나야 되겠죠. 그래서 아래 값은 3루트 2에 3분의 루트 3 즉 탄젠트 30도가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약분되는 거니까 루트 6이 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6이라고 구해냈네요.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. 지금 그럼 우선 이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넣으면 되겠네요. 이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3루트 2고 높이가 루트 6이 되는 거죠. 지금 그래서 여기는 2루트 3이 나오겠죠. 그래서 2가 약분되는 거니까 3루트 3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이니까 여기는 6이 나오겠죠. 그리고 여기는 6, 3분의 파이죠. 그러면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이거 약분되는 거니까 파이가 나왔네요.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는 거죠. 그런데 이 뺀 거에 대한 우리는 두 배를 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거 두 배고 이거 두 배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6루트 3 마이너스 2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.